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가곡 이형렬 작사 작곡 바오고개를 불러보겠습니다. 가곡이라고 할수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이 바오고개가 되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바오고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바위고개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뭐다 같이 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처음에 이 작곡가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는 바오고개로 했습니다. 바오고개라는 것은 이 바위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네, 뭐 바위고개로 불러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바위고개로 부르면은 더 어감이 네, 또 향토적인 그런 또 분위기도 나고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 곡은 어느 네, 머슴의 그뭐 애절한 사랑 이야기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영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곡을 쓸 무렵은 이제 일제의 그 잔악한 간섭으로 해서 무궁화를 이제 뜰에
심지도 못할 지경이었다고 이렇게 수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궁화를 이제 진달래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오곡에는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을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뒤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이게 아주 애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라 잃은 망국의 서러움을 이야기한 표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느리게 하다가 중간 부분에 조금 활기 있게 하고 또 마지막에 느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노래 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이 봄이 되어서 또 이 곡을 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다시 제가 불러봤습니다. 그러면은 테너 박세원 교수가 부르는 바위 고개, 바우 고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물 납니다.
지혜.